그의 걸작으로 꼽히는 미 대륙 횡단 열차 빅보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한 대를 만들었어요. 16분에입니다가 이런 데 보면은 이런 이 디테일까지 이런 그의 기차는 자세히 볼수록 재미와 감동을 얻을 수 있죠. 구석지고 감춰진 곳에서 디테일을 발견하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안에 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첩을 달아서 문을 만들었는데 이 안에 보면 파이프 라인이 많이 있죠. 한 번 더 생각하고 완성도를 높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게 이제 사람 다니는 통로인데 여기서 이제 여기로 올라가려면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게 스텝이 또 있어요. 이게 발판이 이게 여기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장난감 회사를 다니다 그만두고 모형 기차를 만들기 시작한 지 40년. 수없이 많은 기차를 만들며 이제 세계적인 장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기차는 황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단단한 금속으로 어떻게 그 많은 기차 부품들을 만들 수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실제 기차 도면상의 부품들은 정확한 비율로 축소되어 작게는 밀리미터 단위로 가공됩니다. 정밀도가 필요한 작업이죠. 하지만 그는 50년이 지난 금속 조각기를 사용합니다. 오른손으로는 기계를 조작하고 왼손으로는 황동 재료를 만집니다. 고도로 숙련된 생각하는 손입니다. 장인은 생각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증기 기관차가 석탄 떼서 이제 그 연기를 뿜는 그 것을 재현하는 거거든요. 이게 칙칙푹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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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뭐를 하나 개발하려고 그러면 밤새워서 고민을 해요, 일단.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시험을 해보면 그게 이제 대적도 있고 안 대적도 있지만 거의 될 확률이 많더라고요.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 잘 만든 물건은 이렇게 단순한 손기술이 아니라 생각하는 손으로 만들어집니다. 유레카! 아니 우리 패트리샤한테 이게 무슨 고약한 냄새지? 고급진 이름과 걸맞지 않은 스멜. 향수라도 뿌려줘야겠다. 어디 봐. 그래. 아, 잠깐만. 강아지는 향수 뿌리는 거 싫어해요.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냄새는 따로 있어요. 응? 그게 무슨 냄새인데? 바로 고양이 덩 냄새요. 뭐? 고양이 덩 냄새? 이게 정말 사실일까? 그래서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 했는데 고양이 배설물로 담요에 냄새를 입힙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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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고양이 체취가 엄청나는데요. 강아지들이 반응할지 한번 깔아보도록 할게요. 과연 고양이 배설물 냄새에 반응을 보일지. 서서히 다가가는 알파. 냄새를 맡더니 안절부절 살짝 흥분한 것 같은데요. 담요를 바닥에 깔아주자 갑자기 담요를 물고 뜯기 시작하는 알파.
심지어 물고 가져가기까지. 이거 향기가 마음에 들어. 어허. 그렇다면 다른 동물의 변은 어떨까요? 이거는 또 뭐예요, 이거? 여기 왼쪽에 있는 건 고슴도치 똥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햄스터 똥이에요. 아이 뭐야, 이런 것도 어디서 구해왔대. 아직 따끈따끈한 봉지 속 내용물. 햄스터와 고슴도치의 배설물을 각 담요에 골고루 묻힌 뒤 실험을 시작해봅니다. 과연 이번엔 어떤 반응을 보일지. 냄새를 맡자마자 강한 호기심을 보이며 주위를 빙빙 돌고 담요를 잡아 긁더니 아이고, 또다시 물고 달아나 버린다. 아니 그 냄새가 그렇게도 좋냐? 그럼 고슴도치 배설물은? 역시나 마찬가지 담요에 코를 박고 향기를 음미하는 듯한데요. 강아지가 다른 동물 똥 냄새에 뭔가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똥에 대한 매력이라기보다는 좀 자극적인 냄새에 대해서 좀 호기심을 갖게 되지만 근본적인 이유로서는 자기 신체에 이제 그 배변 냄새를 묻혀서 자기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게 하기 위함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죠. 동물학자들에 따르면 야생에서 생활하던 시절 개들은 상위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했는데요. 악취를 통해 자신의 냄새를 숨겨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한편 사냥감에게는 자신이 다가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본능이라고 하네요. 유레카! 기대가 낮으니까 어차피 여기 있는 물들이 이 가운데로 모이면 네. 흘러갈 곳은 좀 더 파서 거기에 돌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위에는 가늘게 깔면 그 사이로 물들이 들어와서 그 밑을 타고 이렇게 아예 배수를 만들어 놓고 네, 만들어 놓고 깔으라고. 아 여긴 진짜 많이 심하다. 네. 얘를 이쪽으로 타야겠네. 어서. 이러니까 물이 안 빠지지. 이 계속 합판 깔고 합판 깔고 이러니까. 질퍽거린다고 이제 임시 방편으로 합판 깔고 또 이 합판 깔고. 이거를 저기 밭에 한번 대주시겠어요? 네. 와우. 오. 오. 거기 문 다 됐어? 예, 한번 이렇게 해봐. 아까는 이게 안 열렸죠. 여기 계속 걸려가지고. 아, 걸려가지고. 네, 지금은 뭐 긁히는 소리 하나 안 나잖아요. 우리도 야 평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었어. 그지. 어머니가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요. 어머니. 마음 주셔야 되는데. 어머니 저희 작업 다 끝난 것 같아요. 이계지가 개발한 태양열 가로등입니다. 늠름한 자태로 입구를 지키고 있는 태양광 가로등.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하필이면 비가 주적주적 내리는 얄궂은 날씨. 이걸 어쩌나. 오늘 같은 날은 작동 안 하겠네요. 에이 무슨 말씀하세요. 당연히 비가 와도 작동하죠. 자 한번 보실래요? 기술자가 리모컨을 작동하자 가로등에 환하게 불이 들어오며 주변을 밝히는데 이런 날씨에도 작동을 하네요? 예, 맑은 날 태양광이 충분할 때 충전을 해놨다가 혹시나 흐리거나 비가 오더라도 3일 이상은
햇빛이 없어도 충분히 그 에너지로 빛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냥 봤을 때는 그냥 가로등밖에 없는데 이거 어디다가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는 소형화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이 축전지를 아예 이 등조 안에 장착을 했습니다. 비밀은 바로 이 안에 있다. 태양광 에너지 저장 배터리를 기둥 안에 내장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배터리 보관함이 필요하지 않아 심리성까지 확보했다고. 이 배터리는 리튬이온을 해가지고 소형이면서 에너지 저장 용량을 늘린 제품입니다. 보통 휴대폰의 100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같은 용량의 배터리보다 훨씬 작은 크기에도 성능은 뒤지지 않는단다. 또 하나 기술자들이 자랑하는 것은 이 장비에 있다는데. 기존에는 이렇게 LED를 밝히기 위해서 LED하고 제어기가 같이 있다 보니까 전력 소모는 커지고 사이즈는 커졌는데 지금 제품은 이렇게 이 제어 기능이 컨트롤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순수 빛을 밝히는 데 100%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이 많이 올라간 것입니다. 리모컨으로 가로등을 전등할 수 있어 변화무쌍한 날씨 같은 외부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전류를 제어해 밝기 조절도 가능하다. 높은 성능은 물론이고 간편한 조립과 설치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부품 하나하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단다. 일반적인 태양광 가로등은 보통 발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태양전지 패널을 두 개를 사용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고효율의 태양전지판과 고속충전이 가능한 컨트롤 제어기가 있기 때문에 이 소형화하면서 설치가 간단하게 된 것입니다. 조립이 끝난 전구를 가지고 어디론가 이동하는 기술자. 의문의 장비를 열더니 조명을 집어넣는데? 이 장비는 적분구라는 장비인데 이 조립한 LED 조명이 빛이 제대로 나오는지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장비 안에서 빛이 반사되는 값을 측정해 광원의 효율을 테스트하고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가로등의 특성을 고려해 온습도 테스트로 내구성도 꼼꼼히 체크한다고. 이러한 내구성 시험을 통해 가지고 제품에 대한 품질을 향상하고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레카! 시선을 사로잡는 기술자의 한지 등. 작품은 전래동화에서 선녀 나무꾼을 제작한 거고요. 여기에 나무꾼, 여기에 선녀. 그리고 이쪽에 보이시는 게 금도끼, 은도끼 해가지고 두 개가 세트로 제작한 거고요. 각각의 개성을 살린 통통 튀는 매력과 한지와 조명이 만나 특유의 은은하고 따스한 느낌까지 더해진 모습. 다양한 비축제와 행사에 출품되어 사람들에게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한 기술자의 한지 등. 한지 등의 제작 과정은 뼈대가 될 철사를 골라 적당한 길이로 잘라낸 뒤 형태에 맞게 구부리며 작품의 전체적인 틀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된다. 철사를 엮어서 좀 형태를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묶은 철사를 용접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형태를 잡아가고 있어요. 철사를 단단히 엮어 어느 정도 모양이 갖춰진 후 바로 다음 단계인 용접 작업에 돌입하는 기술자. 이음새를 매끄럽게 다듬으며 전체적인 내구성과 완성도를 좌우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이거는 이제 뭘 만드신 거예요? 아, 복주머니를 만든 거거든요. 이게 복주머니라고요? 예예. 예. 아, 지금은 복주머니처럼 보이지 않지만 여기 한지를 붙이고 그리고 채색을 하면은 복주머니처럼 보이실 거예요. 완성된 뼈대에 살을 붙이고 옷을 입혀줄 차례. 그 작업은 바로 이 한지가 맡게 된단다. 이압 장지라고 동양화 채색할 때 쓰는 그런 한지거든요. 일반 한지보다 조금 두꺼워요. 두겹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튼튼하기도 하고 채색도 잘 되고 그런 장점이 있어요. 프레임의 빗면에 한지를 대고 자국을 낸 뒤 접힌 자국을 따라 오려내고
철사에 한지 테두리를 붙여준다. 이쪽으로 이렇게 잘 평평하게 당겨줘야지 볼륨도 살아나면서 튼튼하게 배접이 돼요. 기술자의 손길을 따라 점차 윤곽이 드러나는 작품. 어느덧 빛을 밝힐 준비가 된 모습이다. 한지랑 조명이 만나면 이렇게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은 사람들과 조금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따뜻한 감성을 더딥히기 위한 중요 과정. 빈 한지 위에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스케치 작업이 이어진다. 다음으로는 채색을 위해 물감의 농도를 적당히 조절한 뒤 특별한 재료를 한 번 더 섞어주는데 뾰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걸 넣음으로써 물감이 더 번지지 않는 역할을 도와주고 그리고 좀 더 색이 선명해 보이게 해준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섬세한 붓질과 함께 작품에 옷을 입히는 채색이 시작된다. 먼저 글자와 문양들을 칠해주는데 흡수력이 좋은 한지의 특성을 고려해 물감의 농도를 맞추는 것은 물론 붓을 쥔 손의 힘도 세심하게 조절해야 하는 녹록치 않은 과정이지만 그만한 매력이 있는 일이란다. 생활에서 필요한 빛인데 이것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만든 작품을 사람들이 보고 같이 좋아해 주시고 이 빛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매력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만난 새로운 예술 작품을 만드는 기술자들. 그들의 열정도 더 밝게 빛나길 바랍니다. 유레카! 태광 부지에 식물 재배 시설을 만들어 작물의 경제성을 높이려는 김경대 연구사. 과거에 석탄을 운반하던 운탄로는 이제 식물 공장으로 향하는 길이 됐는데요. 연구사의 발걸음이 멈춘 곳에 자리하고 있는 이 시설이 바로 퀀텀닷 LED 식물 공장입니다. 특유의 알싸함으로 요리의 맛을 더해주는 고추냉이. 최근 시장의 크기를 날로 넓혀가는 고추냉이는 습한 토양, 그늘진 장소, 그리고 적정 온도가 갖춰져야 자랄 수 있는 식물인데요. 만약 일평균 섭씨 18도 아래로 온도가 떨어지거나 올라가게 되면 불량한 생육을 보이다 죽고 맙니다. 그만큼 고추냉이의 재배에 있어 온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김경대 연구사가 고추냉이를 재배하기 위해 태광으로 시선을 돌린 이유도 온도에 있다고 합니다. 국내 자연 환경은 저온성 식물인 고추냉이를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고추냉이 재배를 위해선 식물 생장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경제성이 높은 재배시설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마침 폐광 부지의 활용 이슈와 맞물려 이 식물 공장을 설비하게 됐죠. 30제곱미터 남짓한 이 식물 공장은 폐광을 하나의 동굴 하우스로 활용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확인해보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폐광이 식물이 생장하기 좋은 온도를 갖췄다 하더라도 물도 태양도 없는 이곳에서 어떻게 생장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는 스마트팜 설비를 사용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붉은 빛을 내는 이 조명이 바로 스마트팜에 사용되는 광원, 컴턴닷 LED 조명입니다. 컴턴닷은 에너지를 받아 자체적으로 빛을 방출하는 차세대 발광 소자인데요. 태양광과 비슷한 빛의 파장을 내며
식물의 광합성을 돕습니다. 더불어 에너지 효율이 높아 1년 6개월을 키워야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고추냉이 재배에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죠. 지금 고추냉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아예 키우지 못하는 작물들인데요. 재배 기간을 충분히 길게 해줘야 되는 작물들도 이제 이 공간을 이용해서 키울 수 있게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키워지지 않던 작물들이 국내로 들어와서 키워져서 농가는 새로운 소득 작물 그리고 소비자는 진짜 가지 않으면 못 먹어보던 것들을 국내에서도 맛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들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유레카! 이들이 개발한 기술은 바로 터치북. 그런데 책에 숫자들만 가득한데? 저희만의 특별한 기술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태블릿 PC랑 연결을 하면 그 기술을 알 수가 있지요. 기술자의 말대로 태블릿 PC를 터치북에 연결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죠. 준비 되셨나요? 곧이어 앱이 실행되고 화면에 최저 영상이 나타난다. 10가지 분야에 700개의 콘텐츠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 터치북에 해당 키를 누르면 연결된 모니터의 영상이 재생됩니다. 이 터치북에는 간단히 따라할 수 있는 체조 동작 외에도 퍼즐, 노래 부르기 콘텐츠 등 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내장돼 있단다. 노인분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교육 콘텐츠들입니다. 건강한 어르신들은 치매 예방을 위해서 더 건강할 수 있도록 하고요. 경증 치매 어르신들은 치매가 더 진전되지 않도록 저희가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장된 콘텐츠 중 퍼즐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놀임과 동시에 인지능력 향상, 집중력 강화 등 뇌운동에 특히 도움을 주는 효자 콘텐츠라고. 네, 이런 교구 활동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소근육을 움직여주면서 눈과 손의 협응력을 통해서 어르신들 집중을 많이 하시게 되죠. 뇌를 자극을 하고 계속 뇌를 쓰게 되는데요. 경증 치매 어르신들께서는 치매 속도를 늦추고 그리고 일반 어르신들께서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직관적이고 쉬운 조작법은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한 것. 터치북의 맨 뒷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메인보드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협력 센서가 작동이 되어서 뒤편에 있는 메인보드에 터치패드가 인식을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통신 장치도 장착돼 있다. 태블릿이나 휴대폰의 앱을 통해서 별도의 출력 장치인 TV나 빔 프로젝트에 출력이 되는 방식입니다.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치매는 60세 이상 노인 10명 중 4명이 암보다 무서운 질병으로 꼽을 만큼 치명적인 질환이다. 노인들이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개발하는 기술자들. 연구 중인 콘텐츠 종류만 해도 수백 가지에 이른다고. 아, 네, 여기는요. 우리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테스트해보고 준비하는 곳들입니다. 다양한 뇌훈련 콘텐츠로 치매 발병률은 낮추고 병의 진행 정도는 늦추는 것이 연구의 주안점이다. 300개 종류가 넘는 교구들을 구매를 해서요. 테스트를 해보고 선별해서 가장 어르신들에게 최적화된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선별을 해서 교구의 영상을 이제 작업을 합니다. 유레카! 그럼 석유를 분별 증류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석유는 정유공장에서 물과 염기의 수용액으로 씻어서 냄새를 없앤 후 증류탑으로 보내 분별 증류를 합니다. 증류탑의 가열 장치에서 370도로 가열되어 기화된 상태로 증류탑 내부에 들어가 끓는 점이 낮은 성분은 위쪽에서 끓는 점이 높은 성분은 아래쪽에서 분리되어 나오게 되죠. 석유는 탄화수소로 만들어진 가벼운 물질 메테인으로부터 순서대로 부테인, 납사,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 마지막으로 길고 복잡한 체인으로 이루어진 아스팔트까지 얻어낼 수 있습니다. 석유 내부에 있는 특정한 물질들 중 일부를 용도에 맞게 적합하게 이용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기관을 동작시킨다는 것을
인류는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석유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탄화수소의 혼합물이라는 건 알지만 뒤죽박죽 섞여있던 탄화수소를 어떻게 각 용도에 맞게 분리해낼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탄소의 개수에 있습니다. 탄소는 석유를 이루는 물질의 골격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탄소가 얼마만큼 서로 길게 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메테인으로부터 시작한 여러 탄화수소 물질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들이 서로 당기는 힘은 분자들 사이의 반대를 발수 힘, 즉 분자의 부피에 비례하여 만들어지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사슬이 작으면 작을수록 분자 간의 인력이 작고 이 때문에 쉽게 기화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탄소 사슬이 하나도 없는 단 한 개의 탄소에 수소가 결합한 분자인 메테인은 분자 간 인력이 작아 상온에서도 기체로 존재할 수 있고 엄청나게 긴 탄소 체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스팔트는 분자 간 인력이 매우 커서 거의 고체처럼 보일 정도로 점성이 높습니다. 바로 이 탄소 체인의 길이에 의해 만들어지는 분자 사이의 인력, 즉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하면 석유 속 다양한 길이의 탄화수소들을 같은 종류별로 모아 순차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활용해 석유를 용도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석유의 분별 증류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CDU, 가동률이 높아졌다거나 투자가 늘어났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이 CDU란 무엇일까요? CDU란 쉽게 말해 분별 증류를 이용해서 원유를 끓는 점으로 분류를 해주는 공정입니다. 또한 몇몇 특정 성분들의 분자 구조를 유형화 형태로 바꾸는 리포밍과 분별 증류의 가장 최하단에 남은 AR, 즉 대기압 정도 수준에서 매우 끈적끈적이는 형태로 남은 아스팔트와 같은 잔사유에 긴 사슬을 부숴서 연료나 원료로서 이용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크래킹에 꼭 선행되어야 하는 매우 유용한 기술입니다. 단순히 가열에 의한 분류뿐만 아니라 압력을 조절하거나 촉매를 이용해 새로운 형태를 분류 그리고 합성하는 선행 과정으로 원유 속 물질들을 훨씬 더 다양하고 유용한 형태로 전환하는 기술이 바로 이 CDU, 원유 증류 공정에 포함된 기술이죠. 이렇게 여러 공정을 통해 분별 증류된 석유는 다양한 곳에서 이용되게 됩니다. 요리나 난방으로 이용되는 LPG, 승용차의 내연기관을 가동하는 데 쓰인 휘발유, 합성 수지, 합성 고무의 생산에 중요한 나프타, 항공기, 제트 엔진을 구동하는 데 쓰이는 등유, 화물 트럭에서 이용되는 경유, 화력발전소나 공장지대에서 사용되는 중유, 마지막으로 도로 위 포장에서 사용되는 아스팔트까지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죠.